달이 구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되게 특이한 광경이네요.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딱 한 시간 자고 나왔더니 세상이 다 껌껌해졌네요. 오, 달 보여, 달 보여. 아, 구름에 가렸군요. 지금 시각은 8시 20분입니다. 저녁 8시 20분이고 좀 있으면 9시에 이제 불꽃 드론쇼를 하겠죠. 한 시간 자고 났더니 목도리가 살짝 또 잠겼네. 한 시간인데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느낌에는. 저기 11층 어딘가에 오늘 잡은 숙소가 있고요. 여기는 사북 인트라운 라마다. 사북의 반풍경입니다. 역시 지장천 냇물은 빠르게 흘러가고, 아, 저기 또 달이 가리고 있어요. 구름이 엄청 몰려오고 있죠. 비 오려고 그러나? 아, 살짝 귀찮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올라가 봐야죠. 예, 아까 사부 여지사마 먹고 바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맥주 한잔 먹고 머리가 띵하길래 잠시라도 숙소 가서 좀 쉬었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아주 또 잘 잤습니다. 거의 뭐 느낌에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또 3일차 같아요. 3일차 느낌에는 3일차 같아요. 하루를 아주 주말 토요일을 아주 알차게 빠듯하게 뭐 극기훈련처럼 보내고 있는 데 이게 지금 극기훈련 같아요. 극기훈련. 와, 돈 쓰고 극기훈련을 하고 있네. 아침에 어떤 모범택시 기사님이 영업하시면서 시험 잘 치르라고 하셨던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쉽지 않죠. 시험을 잘 치르라고 하십니다. 아, 표현이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보다 힘듭니다, 이 랜드. 여기만 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없던 체력도 생기는지. 나한테 같았으면은, 아, 이런 빠듯한 스케줄이 완전 녹초가 될 법한데, 녹초가 될 때 되더라도 눈은 떠지네요. 와, 참 정신력을 강하게 만드는 랜드입니다. 랜드가 요즘 서비스가 많이 좀 좋아진 거는 맞아요. 네. 직원분들도 많이 친절하신 것 같고, 먼저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런 얘기 요 근래에 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특히 어제 도착해서 펜지 레스토랑 갔잖아요. 펜지 레스토랑 가격 한우 육회 비빔밥, 그게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옛날에는 3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전인가요? 근데 지금은 26,000원. 아주 가성비 좋죠. 차돌육개장은 사실 그렇게 맛은 없는데 16,000원. 아, 뭐 사북에서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요.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김치찌개 16,000원, 또 잔치국수는 12,000원. 야, 펜지 레스토랑에서 12,000원짜리가 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 셀프 반찬 코너가 아주 그 수정과랑 단과랑 막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잔치국수 12,000원이면 와, 괜찮죠.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펜지 레스토랑 가격 내린 것도 그렇고, 아무튼 많이 많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볼 때는 뭐 별로 이렇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보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도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하이원 리조트 고객 설문조사 실세가 없습니다. 실세가 없습니다. 그랜드 호텔 예약만 잡으면은 바로바로 날라오고, 그랜드 호텔 주차도 이제 자동으로 편하고. 아, 이제 달이 보입니다. 7월의 첫 달입니다. 7월 1일이니까요. 아주 그냥 유난히 밝게 보이네요. 소원을 빌어야 되겠어요. 잭팟을 주세요, 달님. 죄송합니다. 저도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사람의 심리 다 똑같죠. 예, 이 힘든 거 왜 하겠습니까. 예, 자동차라도 한 대 주든 뭐 앉기도 힘들지만, 그동안 다녔으면 갖다 준 거는 아니더라도 한 그 중 그거에 한 반 정도라도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심리죠. 근데 제가 이제 올 때마다 4번 하는 게 있어요. 미팅이. 이게 예전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흡연실에서 소비한 금액을 기록하기, 그날그날 쓴 금액들을 이제 한 슬롯들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소비한 금액도 쓰는데, 곧 2년 한 반 정도인가요? 입장권하고, 예, 그것도 다 모아놨어요. 이만큼 책이더라고. 아, 뭐 완전 뭐 거의 책이죠, 책. 이게 입장권이 긴데 그걸 접어갖고 모아놨으니 겁나 많이 왔더라고요. 그게 한 장에 9,000원인데 뭐 아무튼 2년 반 동안에 슬롯 매니아로 살면서 사용했던 지출 금액,
그리고 그동안에 승률은 몇 프로인가 요거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데이터로 입력을 해놔서 매번 휴대폰으로 이제 쌓아놨던 기록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답니다. 그 데이터는 곧 조만간 구독자 선배님들을 위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중요한 승률이 그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비한 금액도 표시되어 있고요. 근데 데이터는 아마 한 2년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치. 그거 작성했을 때가 한 3월, 4월이니까 지금 7월이니까 3개월은 반영을 안 했었다 보니 2년간의 슬롯매니아로 살면서 그 힘든 역경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 보고는 조만간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실시 물꽃놀이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비춰다오. 여기서 보입니다. 달 한번 감상하시죠. 소원도 빌어보시고요. 여기는 정선 차북 인크라운 라마다 호텔 앞입니다. 달이 밝았죠. 달 가리기 전에 빨리 소원 부리세요. 감사합니다. 안타겠습니다. 랭거스 자몽주스. 야, 목이 너무 말라서 랭거스 자몽주스 3,500원이에요. 랭거스 자몽주스. 괜찮죠? 맛있어요. 고객의 소리함. 아, 저 어린 친구가 불만이 많은가 봐요. 열심히 고객의 소리함을 적고 불만을 쓰는 걸 저는 봤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적네요. 저는 칭찬하겠습니다. 아, 재밌네 친구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입니다. 이틀차 새벽 3시고요. 이틀차 저녁 일정은 드론 불꽃쇼 13분 정도 했고, 그리고 한 10시 정도 이것저것 하다가 10시 정도 입장했는데 1시간 넘게 돌아만 다니고, 아, 토요일이라 자리 없죠. 정말 다리가 저리더라고. 너무 돌아다녀. 아우, 지치더라고. 그때 세븐 쪽에 돌아다니다가 세븐 달러 주머니에 앉았는데 시드 어제 가져온 거 모두 다 소진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되든가 싶더니 역시나 완전 오링됐습니다. 우리 새벽 3시까지 하고 오링되고 택시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하고, 내일은 560번째인데 일요일인데 번호가 잘 나왔어요. 주말인데. 신기한 일이네요. 560번째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시드 다 소비해갖고 멘탈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제 복귀하는 날인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요. 일요일이라 내일도 엄청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힘드네요. 사복 요주쌈만 먹고 와갖고 잠 잘 자고 머리가 좀 맑아졌는데 지금 다시가 또 머리가 또 지끈지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너무 걸어갖고 1시간 반 정도를 기계차라자 3마일리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이라서 그런지 워터월드 오신 손님들도 많고 워터월드에 아주 그냥 날이 더워서 워터월드 완전 뭐 풀인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신기한 게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랜드는 슬롯도 없고 화장실도 빈 데가 없네. 나 그 말 듣고 왜 이렇게 웃기든지. 예, 그렇죠. 화장실도 빈칸이 없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주말이라. 이틀 차인데 와, 들어가고 나가고를 한 세 번을 했더니 어제 느낌은 뭐 한 3일 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시험 보는 것보다 힘듭니다. 또 늦은 시간가 있었네요. 뚜껑이 오늘 또 날아가갖고 세븐 진짜 정말 안 되네요. 근데 오른쪽 보람에서는 그랜드가 나왔고 또 오른쪽에 달러 주머니에서는 한 150을 넣으셨는데 정말 안 돼갖고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800 배팅으로 내렸는데 15만원 정도 먹었어요. 보너스에서. 근데 곱하기 10이 나와서 150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다이너마이트 사장님도 800 배팅으로 하셨는데 그랜드가 나오고, 800 배팅으로도 그랜드가 잘 나오네요. 다이너마이트에서 그랜드 나오고, 양쪽 쭉 라인에서 그랜드 두 번 나오고 곱하기 10으로 해서 150이 나오고. 근데 곱하기 10하고 그랜드 한 번은 800 배팅이었다는 거. 굳이 배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네요. 저도 이제 한 1200 배팅을 많이 선호하는데 세븐 같은 경우는 800 배팅으로도 다이아몬드 찬스 가면
그랜드 나옵니다. 배팅하고 상관없어요. 예전에 사실 400배팅으로도 그랜드 나온 거 뭐 여러 번 봤고, 운대가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또 안 나오던 기계도 또 나오고. 아무튼 이 슬롯이 재밌어요. 아, 오늘은 너무 지치네요. 싫었죠. 이틀차 마무리 잘합니다. 아무튼 오늘 드론 불꽃쇼는 재미나게 봤습니다. 재미나게. 내일 그러면 3일차 잘 또 시드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아, 추가 수혈 하기 싫은데 뭐 저에게 스스로 또 추가 수혈을 좀 살짝 받아갖고 또 사부장 한번 왕서방 한번 예약 걸어놓고 도전 한번 살짝 해보고 간 보다가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은 복귀해야 되겠어요. 내일 또 3일차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주 빡세게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하이원행 강원랜드 정선 사북 인트라운 호텔 전경뷰입니다.